안녕하세요. 맥심에서 알려주는 잡지식 맥과사전입니다. 대태는 말했습니다. 맥주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잭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예로부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와 같은 명언을 남기게 만들어준 술은 입속에 털며 행복한 사람에겐 두 배의 행복을, 슬픔을 가진 사람에겐 슬픔을 덜어가는 보약과 같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의 고통을 직면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예술가들에게 술은 친구이자 영감을 주는 뮤즈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사랑한 술은 뭐가 있을까?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예술가들의 술 중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했던 녹색 요정의 압생트입니다. 아니스와 쓴숙으로 만들어 녹색을 띠고 있다고? 압생트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도수가 45도에서 85도까지 이르고, 게다가 가격까지 착해 당시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술이었다고? 당시 압생트엔 투존이라는 성분 때문에 마시면 시신경이 파괴되고 환각이 보이는 등 정신 질환을 일으키는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흐가 귀를 자르고 정신질환을 앓았다 라는 잘못된 오해까지 돌 정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그 때문에 1981년 이후에선 압센트 생산과 판매를 다시 허락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가난했던 예술가들은 비교적 매우 싼 값에 도수도 엄청 높은 압생트를 자주 마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알코올에 중독되어 이런 소문이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솔직히 80도짜리 스트레이트로 마시면 곰도 취하겠네 리으리언 크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예술계의 큰 획을 굵직하게 그었던 거장 파블로 피카소. 그가 집착했던 술은 바로 영국산 페일에일 바스.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틈만 나면 바스가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영국산 맥주 바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였던 바스 브루리 맥주로, 피카소뿐만 아니라 마네와 에드거 앨런 포 등 많은 예술가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당시 와인의 나라인 프랑스엔 필록세라라는 벌레들이 있었고, 이들이 포도나무들을 망쳐 와인을 마시기 어려워지자 영국에서 바스 맥주가 들어와 많은 프랑스 예술가들도 맥주를 즐겼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이 바스 맥주에 반해 프랑스로 들이려다가 원산지의 물맛이 가장 핵심인 걸 깨닫고 깔끔하게 포기했다고. 하지만 현재 바스의 맛은 예전과 같지 않은 데 1912년 수출을 위해 바스만 2,000병이 실려있던 배가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었고, 제품이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자 회사는 파산해 다른 회사가 상표권을 가져가면서 당시와 다른 맛의 맥주가 되었다고. 현재까지 마케팅의 일환으로 예술가의 맥주라는 카피라이트를 쓰고 있긴 한데, 잠깐 너네 그 바스 아니잖아. 어디서 밑장 빼기냐. 보르도 5대 와인이자 신의 물방울에서 이 와인은 목욕하는 클레오파트라와 같다라고 표현한 와인의 여왕 샤토마고, 한 병의 가격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무친 가격. 그러나 이 와인을 사랑한 예술가가 있었으니 바로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는 샤토마고에 미친 듯이 빠져 있었는데, 오죽했으면 자신의 손녀딸의 이름을 헤밍웨이 마구라고 지을 정도였다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100점 만점을 주고 두고두고 마실 정도로 맛도 상당하지만, 사실 이 와인은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던 장소가 바로 마구의 성 아니었고, 훨씬 이전에 13세기의 적들이 자주 출몰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렁대 강어귀에 요새를 지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마구 자리였다고. 또 신기한 점은 와인이 생산된 연도마다 또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생략한다.
한국에선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 술에 짜른 선비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보면 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명작들이 세상에 등장했는데 영국의 신학자이자 시인인 존 허버트는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온다 라고 언급했다고. 대표님 저 술 좀 마시면서 일하겠습니다. 맥심에서 알려주는 잡지식 맥과 사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맥심을 보고 계십니다.